자,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외인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잘 막았죠. 자, 세계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그런지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GDP보다 정부 부채가 더 커진다.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코로나가 그만큼 2차 대전 수준만큼 아주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2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이후에 주가는 아주 급등을 했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 계속 이 재정 확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이 이미 많이 풀렸습니다. 아주 많이 풀려 있죠.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낮게 유지가 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뭐 5년, 10년, 20년이라도 끝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통화량이 수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통화량이 수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조금 협상의 난항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거 뭐잘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급락을 했죠.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런 조금 난항을 겪는다 이런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몇주 내에 새로운 부양책이 도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견해를 뭐 내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구매자 관리 지수 PMI도 7월 58.1로 56.9로 58.1에서 56.9로 1.2% 하라고 별로 좋지 않죠? 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부양책 협상 난항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이게 안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쪽에서 뭐잘안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완전히 파토 나가지고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9, 10, 11, 3개월 남았죠. 선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이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그이 공화당 쪽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그렇고 경기 이 경제 쪽을 보더라도 지금 이익을 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화당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뭐잘안 된다. 뭐니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위축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뭐 양측 전부 다 별로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책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좀 보여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 확대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백신 부분이 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5% 하락을 해서 미국 전문가들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 강세 끝났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사실 뭐 맞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이제 많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재정 확대 정책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한 상황에서 주식에 버블이 끼는 것은 이거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버블이
좀 터지고 하락이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재정 축소 정책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제 슬슬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이제 수축, 재정 수축하는 뭐 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려야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죠. 자, 이런 상황에다가 경기 부양책,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수급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유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첫 번째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은 이 주식 자체적인 절대적인 이 평가 지수들이겠죠. 버핏 지수라든지 뭐 PER, PBR 뭐 이런 이제 주식 관련 지수를 보면서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이 시장은 그 부분만 봐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절대로 되지 않죠. 지금은 통화량 확대 부분과 그다음에 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손, 사실 보이는 손이죠. 트럼프 얼굴 잘 보이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만 흔들린다 그러면 마치 내 돈이 박살 난다 이런 느낌으로, 누가 내 돈을 자꾸 깎아내리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각종 뭐 카드를 계속 쓰죠. 좀 심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지 않죠. 자, 그런 행동이 이제까지 안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주가를 폭락시키려는 공매도 세력들이 밀어붙인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카드를 하나 또 꺼내서 시장에 탁 던져서 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또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애플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계속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크게 하락하고 바닥 잡고 다시 이제 스물스물 또 천천히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수요와 공급이죠. 시장에 돈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계속 주가는 끌려 올라가게 들려 올라가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부분도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가 만약에 내년 1월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죠. 선거 직전에 극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내년 1월에 선거다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딱 만들어가죠. 백신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다 내가 열심히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게끔 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하고 이제 자기의 공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월 정도에는 어떻게든 백신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FDA 국장은 삼상 시험 마무리 전에 백신 승인 방안도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명분상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지금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가장 심각하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상시험하고 데이터가 정말로 좋구나라고 하면 조건부 승인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뭐 긴박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조건부 승인, 치료약이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우치는 10월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다. 아주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맞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CDC 11월 1일까지 백신 보급 준비 완료 긴급 지시. 자, 지금 이제 계속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간다 라는 부분이 안 먹힐 수도 있겠죠. 지금 FDA 국장은 그래서 이제 백신 승인 방안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트럼프 진영에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압박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뭐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되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승인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분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측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대로 데이터 나오지 않는데 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뭐냐면 이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일단 잠재우고 그래서 경제를 다시 이제 크게 올려서 증시 올라가게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경제 대통령이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지금은 다시 아주 또 사상 최고치 치면서 뭐 잘 나갔죠. 미국 증시가 그런 부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 전문가들 주식시장 강세 끝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강세가 끝나려면은 아직은 멀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연결고리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런 부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죠. 트럼프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손에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죠. 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코로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부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각종 대책을 계속 쏟아내거나 뭔가 증시를 흔들만한 그런 행동은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일체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이제 뭐 조금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이 서면은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아마도 이제 증시가 아무런 뭐 그런 부분 없이 악재 없이 고요하게 갈 때, 잘 올라갈 때 그런 말 한번 툭 던져보고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던져보고 반응이 좀 있다 그러면 다시 쏙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지만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하루짜리죠. 하루짜리 지금 보면은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이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하락 크게 얻어맞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죠. 이제 재정 경기 부양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상 난항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파토난 부분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일시적인 조정을 하고 다시 계속 이제 또 올라서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자, 테슬라가 지금 아주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 쭉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자죠. 오늘자 선물
보면 3% 하락을 하고 있죠. 자, 3% 더 하락을 하면서 20에서 이제 받쳤죠. 자, 여기 단기간에 아주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20선은 받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낮게 또 시작을 했지만 다시 땡겨 올라가고 있죠.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4%에 시작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0.89% 하락으로 지금 막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여기하고 비슷하죠. 가다가 한번 눌려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한번 또 눌려졌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어제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점이 너무 시기가 너무 겁을 먹을 시기는 아니다. 거품이 뭐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시기상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그렇게 버블 붕괴 이렇게 떨어지도록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